오늘도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싸우시는 주의 주시옵소서. 그 큰 구원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실 김상일 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말과 불변거를 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라지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귀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단잠으로부터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계획하심과 놀라우신 섭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개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개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개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을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7장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원수였던 하만을 처형한 장면, 그 장면 다음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그 나무에 오히려 자신이 매달렸던 하만, 그 하만의 집을 왕은 에스더에게 하사하였습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큰 재물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때에 비로소 자신과 모르드개가 친척 관계임을 밝힙니다. 이에 아하수에로 왕은 처형시킨 하만에게 주었던 그 인장 반지를 이제 모르드개에게 건네줍니다. 이것은 하만을 대신하여 모르드개가 총리 대신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개에게 드리웠던 죽음의 그림자는 이제 사라졌고 또 에스더는 큰 상급을 얻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만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인을 멸하라는 왕의 조서가 아직도 유효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으로 나아간 에스더는 전에 내려진 그 조서를, 유다인을 진멸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그 조서를 취소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하지만 한 번 왕의 명령으로 내려진 그 조서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 당대 법이었습니다. 이를 긍휼히 여긴 아하수에로 왕은 새로운 조서를 써서 위기를 극복하라고 그렇게 모르드개와 에스더에게 가르쳐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위시한 유대의 극적인 승리가 그려지고 있는 장면은 너무나 드라마틱합니다. 마치 해피엔딩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자성어 권선징악 사필귀정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악이 선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로 인해 심판을 받고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만이라고 하는 세도가의 민족 말살 정책으로 멸망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어떠한 세상의 위험과 고난이 우리를 옭아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고통의 사슬을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임을 절대로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론, 메데나, 바사는 모두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유다인들은 극히 소수였음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순수한 단일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상을 숭배했던 상황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유다인들은 이방 민족의 질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위협으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인들은 어떻게 그 질시와 위협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강한 선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마침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에스더서의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른 채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상황은 말도 안 되게 급반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일 때 목숨을 내어놓는 각오로 나아가니까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한다면 오늘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망하며 주저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종민 목사님의 책 왜 낙심하는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눈앞에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마땅히 피하기가 어려운 일들입니다. 국내 해외 가릴 것 없습니다. 초연결 사회가 되면 무슨 일이건 훨씬 쉽게 풀릴 것이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무슨 일이건 각 개인마저 상상하지 못했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그렇고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미치는 여파가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파도에 맞서야 합니까? 우리를 낙심케 할 상황들이 줄을 이어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에 낙심을 벗어날 길이 있기나 합니까?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오면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데 삶이 평안하겠습니까? 영혼을 부정하는데 순간의 진정으로 만족하겠습니까? 달려갈 피난처가 없는데
두려움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불안의 사슬이 옥죄어 오는데 무슨 힘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희망의 세기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낙심의 세기가 가로놓여 있음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왜 낙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낙심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뜻밖의 상처 입은 자아와 맞닥뜨립니다. 구원의 밧줄을 힘주어 주지 잡지 못한 의심과 마주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말씀은 놀라운 출구를 우리에게 가리킵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지금의 상황이 끝나지 않을까봐 걱정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ING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두움은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모든 질병은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주 안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질 때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양하고 주님만 높이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119 합심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주님, 전 세계 과학자들과 의료인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소서.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에서 은혜를 충분하게 하신 감사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어둠이 짙게 드리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성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성들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전세계 과학자들과 의료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크게 개발되게 하시고 주님만의 인자하며 아버지의 모든 일들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에게 한 분을 열심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을 통하여 주님의 아리를 경험하는 모든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어둠을 과학자를 일으켜 세우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그동안에 경험하게 하여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공부한 것들을 아버지 발휘하게 하시되 그 위에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아버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배상하는 백신과 치료와 개발되어서 전 세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북한 정권이 불법 핵과 미사일 그리고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게 하시고 남한과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 북한의 경제를 살리고 북한 동포들이 굶주림과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련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의 때에 주님 말을 잊지 않으리 예수의 십자가를 수행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통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참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잊자며 나아가 들어오나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슴을 불법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거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북한이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하여 생명을 살리지 않게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복음을 받아들여 변화된 정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주의 신의 날까지 내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가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반도가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 하나된 우리 민족이 온 세상의 등불을 밝히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 한국을 통하여 구원의 복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소서. 이상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먼저 택하여 주셔서 동방의 이스라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며 십자가를 드려내며 부활의 소망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영원함을 멀어진 자리에 와 있다는 하나님 하나님의 민족을 돌이키시고 경비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민족 되게 하여 아버지 아버지 회개의 손을 들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통일되고 역사하시 하여 아버지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특불을 밝히는 민족 되게 하여 세상의 민족 되게 하여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수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아버지의 강력한 손에 붙들려 수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온 들과 땅끝까지 나아가는 민족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강도 만난 우리 이웃을 도와주고 치유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희망의 불꽃이 되게 하소서. 이상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선한 사람이니 아버지 하나님 같이 새로워 지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어둠에 처해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걱정하니 공격에 처해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모양해서 아버지는 위기를 모양해서 성교역사하시나 하나님의 성교가 공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다시 경기를 내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하나님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오늘 한국교회가 새롭게 그러한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성령이 하나님의 한국교회 역사와 천대를 우기지 마시고 교회를 주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주의 역사 주권이 일어나게 하여 한국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 아버지 성동하는 이웃들을 보호 하나님 직장을 위한 시각자들이 많이 보호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님께 왔다들이 모든 마법을 전달하여서 내려놓아요는 우리 한국 교회와 하나님을 가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합니다. 민족을 맞추어 교회지 합니다. 주님 민족을 복으로 살리는 교회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중앙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게 하소서. 한국 수직국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종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주어진 사역에 충성을 다해 섬기게 하소서. 이상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며 아버지 주 하나님의 주사님과 주 하나님의 가운데 주님의 기름을 아버지 주 하나님의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선교한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아버지 교회의 모든 기관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수직국사를 경험하여 주옵소서. 주하고 성기하는 모든 종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와 가정에 하나님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직장에서 나에게 정성을 다해 주시옵소서. 주와 세월과 사람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처한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